박예숙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그 대학생들이 국민의힘 당사에서 네. 그 동영상 보니까 어떠세요? 같은 지금 안 그래도 그 집회에서 이번 촛불 집회에서 그 대진연에 관련돼서 대진연 학생이 발언을 했었는데요. 발언하다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촛불 시민분들께서도 또한 정말 이 아이들이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나섰는데 우리 어른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제기했었습니다.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방학도 했으니까 학교 안 나오나 그럼? 그렇죠. 아니 그렇기도 한데 근데 사실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경찰에 연행되고 이런 게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른들이 더욱더 나서주시는 아니 대학생들이 이렇게 개인주의라든가 이러한 국가의 목소리, 공동체의 목소리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하게 된 부분은 사실 교수들이 문제가 그렇죠. 커요. 그건 그렇죠. 그리고 교수들이 요즘에 상황이 이러니까 자기 검열에서 수업 시간에도 그냥 교수들이 지식인인데 그런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죠. 예. 왜 이렇게 그 대학 사회가 이렇게 됐는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부분. 우리 한국 대학생들이 네. 우리 사회를 책임져왔고 정치와 역사를 책임져왔던 그 일제의 광주 학생운동부터 시작됐던 건데.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촛불 집회 얘기 좀 할까요? 네. 박 기자, 예. 12월 17일 날 전국 집중 촛불 집회는 네, 3차 토요일날이고요. 네, 이제 네. 촛불 대행진은 제19차였습니다. 네. 열렸었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 저는 사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교수님도 나오셨었죠. 문장 쳐서 혼났어요, 그냥. 저도 발가락이 시려워서. 덜덜 떨어서 막 뛰었어요, 네, 뛰었어. 네, 뛰었습니다. 뱃노래 나올 때 너무 좋더라고, 네, 뛸 수 있어갖고. 맞습니다. 네. 저도 그랬는데요. 너무 시민분들 추우셨는데도 불구하고 네. 진짜 많은 시민분들 오셨습니다. 네. 한 15만에서 20만 정도의 예. 인파가 모인 걸로 예상되는데 언론에 보도되기에는 2만에서 3만이라고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걔들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이 나와주셔서 굉장히 많이 목소리 함께 외쳐주셔서 네.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뭐 준비한 자료나 사진 영상이 네. 있나요? 네. 제가 직접 이제 촬영을 무대에 했어요? 올라가서 촬영을 했었는데요. 무대에 올라가서요? 네.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네, 이 모습은 무대에서 네. 집행부가 다 함께 뱃노래 때 우리 함께 촛불 뱃노래 네 파도 타기 했을 때요. 하이라이트였어 완전 하이라이트. 네. 이때 정말 추운 가운데도 다 함께 불을 밝혀주시면서 많은 네. 시민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시는 모습처럼 네. 1차선에서 8차선까지 가득 찬 시민분들의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대로가 꽉 찼었죠 완전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영상도 있습니다. 네. 네. 영상도 함께 제가 찍었는데요. 예. 이게 무대에서 제가 직접 촬영을 한 것입니다. 아, 그래요? 네. 한동안 안 보이더니 영상 네, 찍으러 이거 가셨구나. 찍으러 올라갔었습니다. 아, 이거군요. 이게 이제 정 촛불 LED 다 켰을 때 제가 LED 등. 아. 네. 이제 함께 찍은 모습인데요. 이게 너무 길어서 숭례문에서 시청까지 제가 다 찍을 수가 없어서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예, 영하 10도가 넘는데 이렇게 나오셨다는 게 다 네. 보니까 뭐 귀마개, 목도리 완전 무장하고 나오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다들. 추우니까. 그리고 가장 이날 인상적이었던 모습은 네. 이 윤석열, 폐륜 윤석열이라고 해서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였는데요. 아, 그거 최고였어요. 네. 저도 뛰어들어가서 같이 찢었어요. 뱃노래 할 때 나왔죠. 예, 뱃노래 끝나고. 네, 백금열 선생님의 노래 뱃노래에서 다 함께 시민분들 목소리 높여주시면서 나왔을 때 나왔던 최고였어요, 아주. 예. 좀 그런 거 좀 자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근데 약간은 조금. 위험했었다는 왜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이제 밑에 참여했던 같은 시민분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네. 양쪽에서 땡기다 보니까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서로 힘 다루기를 하다 보면 힘이 약한 분들이 조금은 밀린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만 우리 집행부에서 주의해 주시면 좋겠 자원봉사자분들이 중간에 들어오셔서 네, 칼로 찢어주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 참여해 주셨고 네. 또한 앞으로의 촛불 집회에도 또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하실 거라 예상을 합니다. 그 저기 뭐야 주로 어떤 구호 내용이라든가 시민들의 얘기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독재 정권도 아니고 비리 정권도 아닌 폐륜 정권은 처음이다. 폐륜 정권 물러나라라는 구호가 가장 컸고요. 네. 사실 그 전날이었죠. 12구 참사 49제 추모 행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종로 인근에서 윈윈터 페스티벌 개막식에 가서 예. 또 술잔을 구매하고 점등식에 네. 참여하고 이것이 과연 지도자가 아픔을 느끼는 모습인가라는 뭐 그런 얘기도 나왔고 또 이것이 지금 보시면 촛불 파도 타기하고 집행부 제가 전체를 지금 이 노래가 사실 나오면 굉장히 좋은데요. 뱃노래 아니에요? 아 이때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아, 그런가? 그 노래에서 함께 뱃노래는 그분이 또 백금열 씨가 뭐 네. 이렇게 그 뭐죠? 저기 저
계산을 했더라고. 그래갖고 너무 뭐 신났습니다. 너무 아주 뭐, 추운 예. 가운데 사실은 추웠다가 뛰었어요. 받아 적었어야 했는데 추워서 적지를 못했어. 하여튼 네. 나중에 뭐 시간 되면 그 백금열과 그 뱃노래 네. 또 그 징투 드리는 분이 있죠. 아, 네, 다 함께 그건 멋있더라고. 그냥 징투 드리는데 아주 그냥 네. 나가신 분들 거기서 아주 장렬했어. 아주 장렬해갖고 또 그 찢는 장면에서 네. 아주 시원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퇴진이 추모다. 맞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퇴진이 추모다라고 하면서 추모 안 하는 정권, 추모 못 하는 네, 정권한테 못 경고하는 지금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이 현수막이었습니다. 혜륜 윤석열. 제가 이게 백금열 선생님이 지금 노래하시고 계시는데요. 네. 제가 너무 신나서 사실 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도 신이 나가지고. 너무 그분 진짜 그 계사 내용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직. 계사 내용이 굉장히 신선하고 네. 모든 시민분들이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또 우리나라의 얼을 담고 있어서 더욱더 그런 네.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도 좀 시간이 있으면 좀 틀어드리겠는데 지금 찢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렇게. 시간이 안 돼갖고 잠깐이라도 틀어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워낙 신나는 거였고 예. 이날 가장 많은 시민분들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건 지난 네. 49제 날 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네. 윈윈터 페스티벌 개막식에 갔고 또 뿐만 아니라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에게 떡을 돌렸던 것이 과연 이게 어떤 의도냐? 과연 이게 정말 정상적인 의도냐? 그게 이제 그 어제 토요일 날 집회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했죠. 네,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지선 씨, 맹구라고 불리는 분이. 네, 위원장 김지선 위원장. 이따 톡터뷰에 한 시에 나오십니다. 아, 그래요? 아주 네. 이게 무슨 정권이냐고. 예, 그 예, 뱃노래 있으면 좀 틀어주십시오. 네. 예. 전 네. 저렇게 보면 예. 지금 됐습니다. 점점 저 현수막이 찢기고 예.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찢었다니까요, 같이요. 네. 신났어요, 정말. 저런 막 힘이 나더라고. 네. 막 힘이 나 찢는데, 좀 이런 거 좀 많이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이 진심으로 함께 또 즐겁게 애도했습니다. 우리 저 박예슬 기자도 네. 사실상 취재도 하면서 또 한 사람의 참여 주최자로 참여했잖아요. 어떤 네.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이 나오시는 걸 보면서 아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시민들이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역사에 저도 한 사람으로 있는 것이 굉장히 그렇지. 뿌듯했습니다. 예, 다 같은 생각이. 네. 저도 그게 뿌듯하더라고. 그러니까 네. 박예슬 기자 취재도 하고 거의 참여한 거 굉장히 큰일 한 거예요. 네. 나라를 위해서도 큰일이지만 자기 개인을 있어서도. 네, 저도 굉장히. 개인에게도 뿌듯한 느낌. 맞습니다. 아, 내가 무슨 일을 하는구나. 아, 내가 진짜 이 민주주의를 만들어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주체구나. 이거를 확인시켜주는 자리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지 뭐 다른 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백성이 주인 아니에요. 그렇죠. 주권자가 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 이 국회에서 이런 거 배워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주권자입니까? 맞습니다. 네? 국정조사 하나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오늘부터 하긴 한다 그러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여튼 그래서는 그날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지켜왔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만들었고 뭐 DJ 노무현 다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같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대중과 같이. 이게 있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들어갈까요? 네. 네, 두 번째 주제는 이 82년생 문제예요. 네, 지금 MZ세대라고 불리죠. 82년생이면 지금 만으로 마흔 아닌가요? 네, 이제 네. 만으로 마흔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네. 지금 굉장히 이 업종을 가리지 않고 희망퇴직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즘에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회사에서 중소기업, 대기업 가리지 않고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회사에서는 희망퇴직을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시작됐어. 네. 지금 LG 하이프라자 노조 지회장 분께서 인터뷰 해주신 내용을 보면 네. 처음 역성장했다고 이렇게 회사가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퇴직이나 구조조정은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회사를 발전시킬 방향은 내놓지 않고 이번 올해만 희망퇴직을 세 번이나 권고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요? 네. 과거에는 뭐 명퇴다 그러면 이제 50대 이상 분들, 네. 60대 된 분들이 명퇴. 이제는 40대도 명퇴를 기업에서 사실상 압박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명퇴할래? 그만둘래? 있을래? 그 명퇴 압박에 못 견뎌요. 그렇죠.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는 명퇴를 권유하고 또 노동자들이 직장인분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제시하기를 원하는데 기업 측에서는 본인들의 성장률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충분한 이익을 거둬들이지 못한다고 노동자들, 노동권을 무조건 버리는 이런 행태는 옳지 않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또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까? 이거 자유 그 사람들의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댓글이라든가 네.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유통업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금융권에서 또한 이 희망퇴직 권고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시장 유동성에 늘어 투자 자금이 몰리던 스타트업에서 네. 또한 지금 희망퇴직 권고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정말 이것이 2030 청년들의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희망퇴직 권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국가가 이런 부분에서 개입도 하고 얘기도 하고 정부가 올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네. 하여튼 윤석열 찍으셔갖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튼 안 찍었어요. 저는 네. 저는 안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놀라웠던 사실은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달에 41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네. 10개 중 6개 회사가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희망퇴직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동조합으로 있는 데는 좀 망할 수 있는데 노동조합도 없는 데는요. 네, 그렇죠. 이제는 뭐 그 파업권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대체근로도 하겠다는 거. 이게 저희가 이번 주에 이 지금 그 뭡니까 저 당정협의회에서 또 노동 문제 이거 갖고 진행하고 있고 그때 국정과제회의인가 이때도 또 이정식 그 노동부 장관 그 양반이 전에 노총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타나서 지금 노동 계약하겠다 그러는데 집중적으로 이번 주에 저희들이 살아볼 생각입니다.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 앞으로 이제 또한 또 주 52시간제에서 또 노동시간까지 늘리니까 80시간. 이게 네. 앉아서 당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FM코리아라고 굉장히 친 저건, 일베 성향이죠. 저기는 이상한데 아니에요? 네. 아, 예. 네, 친보수 성향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서조차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저기 댓글이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네, 좀 읽어주세요. 저기 윤두창 씹병이색에 10초 만에 비주 6개 꽂힘 느그들이 틀딱이다 어차피 연금 받을 상관없다 이거 지금 젊은 분들이 사실 쓴 글이에요. 아. 이게 주유수당 폐지 만약에 이제 언급될 시에 그래서 이제 저분들 윤석열 지지했던 그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조차도 이 주유수당 폐지 그리고 노동시간 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네 문제니까 네, 이제는 이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찍었는데 그 칼이 자기한테 올 줄 몰랐지. 그래서 굉장히 저기 FM코리아라는 커뮤니티인데요. 저기서조차도 네. 이제 윤두창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하하는 네. 유머인데요. 윤두창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네. 비판하는 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은 또 없나요? 네. 오늘 네.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까? 아, 준비 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예수 기자 고맙습니다. 다음 네.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우리...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